췌장암은 선생님 생기면 증상이 있습니까? 예, 증상이 역시 발생을 합니다. 예, 그렇지만 예. 사실 증상이 발생을 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조금 진행을 한 상태라도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췌장이라는 장기가 처음 설명드렸다시피 상당히 뱃속 깊숙한 곳에 예. 후복막 안쪽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증상이 가장 중요하게 발생되는 증상인데 명치 통증도 생길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더 진행을 하게 되면은 복부에 이런 전반적인 통증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증상에 더불어서 이제 갑자기 입맛이 떨어진다든지 또는 이렇게 소화가 안 되고 네. 몸무게가 급격하게 빠지는 경우에는 예. 조금 정밀한 검사를 통해서 이렇게 진단을 받아보신 게 중요하고 또 한 네. 가지로는 황달이 갑자기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황달이 갑자기 발생한다. 네. 근데 이게 선생님 명치 쪽이 아픈 경우는 흔히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네. 이게 뭐 위염이 있어도 그럴 수 있고 예, 소화가 예. 안 돼도 그럴 수 있는데 네. 이게 췌장암 때문에 생기는 복통은 조금 다른 복통들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까? 다른 점이? 네, 일단 그것을 사실 바로 오자마자 이렇게 어떤 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이거는 췌장암이 위험이 의심됩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모든 질환이라는 게 저희가 유병률이라고 해서 얼마나 많이 발생할 확률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췌장암이 이제 2016년 통계 기준으로도 6,655명 정도 그러니까 예? 상당히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의사로서 가장 먼저 의심을 해야 되고 이런 건 이제 네. 위장관 질환이 되겠고요. 예. 만약에 치료를 받아도 계속 증상이 지속되고 네. 또는 체중 감소가 동반이 되면서 황달 등의 증상이 같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때는 꼭 정밀 검사를 받아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내가 췌장암이 아닌가요라고 검사를 받는다고 하면 복부 초음파 정도 받으면 혹시 이게 어떻게 검사가 가능할까요? 복부 초음파로는 사실 한계점이 있고 네. 그 여러 가지 현재는 나와 있는 검사들이 좋은 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췌장암 특이적인 췌장암 항원, 예. 췌장암에 관련된 항원들이 있겠고 예. 피검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 그리고 여러 다른 장기 부분에도 이상이 없는지 관찰하기 위해서 아 그래야죠. 네, CT, 복부 CT나 복부 예. MRI를 통해서도 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필요에 따라서는 전신 PET, 네. 양성자 단층 촬영 같은 예. 검사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암 치료하면 이제 수술부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생님, 췌장암도 수술부터 하게 되나요? 치료는 어떻게 합니까? 네, 일단 췌장암을 치료법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네. 먼저 전반적인 전신 상태에 대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 예. 이유가 췌장암의 발견 시기 자체가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고 아하. 일단은 봤을 때 수술적으로 치료가 가능하다고 보는 게 한국의 통계로는 한 20% 내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수술이 가능한 경우가 20%밖에 안 돼요? 예, 그 이유가 일단 췌장암 자체의 위치 그리고 주변 혈관을 침범할 수 있는 상태 그리고 주변 장기로 전이가 되어 있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예. 그리고 그 주변의 임파선 조직들의 전이가 되어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일단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수술로 절제가 가능한 췌장암 네. 그리고 전이는 되지 않았지만 네. 수술적 절제가 좀 어려운 췌장암 예. 그리고 다른 장기나 예. 임파선 전이로 인해서 수술이 어렵고 항암 약물 방사선 치료로 치료를 해야 되는 췌장암 이렇게 세 가지 크게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뭐 전이가 되면 사실은 수술을 못 하게 예, 되는 맞습니다. 거니까. 근데 뭐 수술이 가능한 경우다 하면 그러면 수술을 할 경우에 완치율은 좋은 편입니까? 네, 이 가장 중요한 완치의 대상이 되는 거는 요인은 사이즈입니다. 크기가 예, 크지 않다. 네, 예. 그래서 크기가 크지 않다는 말은 결국 완벽하게 떼어낼 수 있다는 말이 되겠고 예, 예.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5년을 놓고 봤을 때 예. 완벽하게 떼어낼 수 있는 경우에 50% 정도로 보고 있지만 예. 일반적으로 2cm 미만에서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종양의 크기가 점점 커질수록 5년 완치율이 떨어지게 되는데 예. 2cm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생존율이 5년에 40% 정도 오. 그리고 4cm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예. 한 5분 중에 한 분, 그러니까 20% 정도밖에는 완치가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능한 경우는 이제 수술을 하실 텐데 네. 수술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지금 보니까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치료를 하시나요? 일단 여러 가지 항암제를 복합적으로 사용해서 예. 이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각각 병기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예. 이제 완치 목적보다는 이제 종양의 크기를 줄이고 네. 생존 연장의 목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예. 하지만
이 전이가 없고 수술이 어려운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병합항암요법을 썼을 때 네. 주변에 혈관이랑 유착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수술을 할 수 있는 좋은 상황이 된다면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적 치료를 다시 고려를 하게 됩니다.